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택배를 뜯어서 꺼낸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굿즈도 책갈피가 좀 필요해서 굿즈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은 정여민이라는 작가분의 책이고요. 아실 수도 있겠어요. 그 영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문학 영재로 출연한 친구고, 지금은 이제 20대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그 문학 영재의 근황을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 그 친구가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죠. 출연했을 때도 영상을 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 글이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잘 자라서 20대가 돼서 다시 이 책을 다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다시 나온 영상을 보고 응원의 마음으로 이거는 새 책을 구입해야겠다. 이제 보통 중고 책을 많이 구입하는데 이거는 새 걸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라는 제목이고, 감영사에서 나온 새로운 시가 같이 수록된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감영사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친구가 잘 자랐고, 또이 친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이 그 화면 속에서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감동이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정여민 이렇게 찾아서 한 번씩 보셔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고, 이 친구가 이제 엄마의 아픔을 이제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그 아픔을 겪어가는 그 과정을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슬픔, 그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그 복잡다단한 감정을 시와 또 글로써 풀어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컸더라고요. 지금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어쨌든 책 속으로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밤하늘의 작은 별들이 땅에 내려와 꽃이 된다면 봄 아지랑이 타고 노는 하얗고 작은 냉이꽃이라 말하겠습니다. 봄 햇살에 출렁이는 하얀 꽃들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들의 실루엣 같아서 지나간 봄의 시간을 거스름 받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봄의 시간을 반복하는 동안 저는 어느새 20살 남짓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 시집이 세상에 첫 발자국을 남겼을 때 너무나 많은 분이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는 정말 좋은 분이 많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상자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들며 이게 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빛나지도 않는 보석을 보며 누가 이 말을 믿을까 싶어서 보물상자를 얼른 닫으려 했을 때 아빠가 건넨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란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에 기죽을 필요는 없단다. 지금도 그 질문은 메아리가 되어 잊히지 않고 간혹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면 제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열쇠 같은 물음표처럼 되어줍니다.
저의 첫 시집에는 자연이 말하는 그대로를 담고 싶었고, 정말로 힘겹게 투병하시는 엄마와 엄마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자연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것은 엄마의 결정이었지만, 엄마만이 견뎌내야 하는 통증과 불안을 피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건 가족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이 되었기에 이 끝나지 않을 어두운 터널 끝에 엄마가 환하게 웃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바랄 것입니다. 지금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비가 수없이 앞을 가리는 날도 몸을 놀리시지 않는 건 불러준 자연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덮을 수 있다고 했던가요? 먼저 찾아온 고통이 뒤에 찾아온 고통을 참아내기 위한 연단이었던 건지, 아니면 뒤에 찾아온 고통이 앞의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찾아온 축복인 건지 모르지만, 분명 엄마 삶에는 한 줄기 햇살마저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 햇살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언젠가는 눈앞에 펼쳐진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심지어 고통과 힘든 순간까지도 엄마를 도우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산길을 걷는 것도 좋아합니다. 산길을 자주 걷다 보니 평지와 다른 산의 기후 변화 때문에 비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비에 잔뜩 젖은 신발보다 이른 아침 이슬에 서서히 젖은 신발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를 읽어주신다면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이슬 같기를 바랍니다. 작은 바람소리가 마음을 흔들어도 마음에 새겨진 오래된 시 한 구절로 삶을 사랑할 수 있듯이 마음이 전하는 글을 고스란히 느끼는 분이 많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여민. 서문을 읽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여민 군을 대신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목차가 나오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제가 정말 풀 전체 문장을 읽고 싶었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게 우체국 예금보험 어린이 글짓기 대상 수상작인데, 이때 이제 이 친구가 이 작가분이 어린 시절이죠. 너무 산골에 살고 있어서 이 수상장에, 그러니까 시상식에 참석을 못했다고 해요.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착하니 저녁 8시 반이 됐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읽어드릴까요? 아까 먼저 이거부터 책 온 거 보고 바로 이거부터 읽었는데 뒷부분에 그냥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또 울 것 같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름의 끝자락에 바람도 밀어내지 못하는 구름이 있다. 그 구름은 높은 산을 넘기 힘들어 파란 가을 하늘 끝에서 숨을 쉬며 바람이 전하는 가을을 듣는다. 저산 너머 가을은 이미 나뭇잎 끝에 매달려 있다고 바람은 속삭인다. 내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집에는 유난히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을 많이 닮은 엄마가 계신다. 가을만 되면 산과 들을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가을을 보낼 때가 되면 집신나물도 보내야 되나 보다 하며 아쉬워하시곤 했다. 그러던 엄마가 2년 전 가을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라는 결과를 들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나 해보자며 길에 올랐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 때 아빠가 힘겹게 입을 여섰다. 혹시 오진일 가능성은 없나요? 평소 기침 외에는 특별한 통증도 없었는데요. 무언가를 골똘히 보시던 선생님은 어떠한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표정을 보이셨다. 우리는 한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도 우리의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만 같았다.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시며 침묵을 지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내셨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는 한동안 밥도 드시지 않고 밖에 나가시지 않고 세상과 하나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을 터뜨렸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본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시려고 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엄마의 건강을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애써 울지 않아도 맑은 바람과 하늘도 웃게 하고 별빛이 부를 때 별똥별을 마중 나가는 산골이다. 이사할 무렵인 산골은 초겨울처럼 춥고 싸늘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산골 인심은 그 추위도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고 오셔서 주시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몸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며 갖다 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해 주셨다. 이곳 산골은 여섯 가구가 살고 물건도 배송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람 얼굴도 못 보겠구나 하고 생각할 무렵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도 갖다 주시고 멀리서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 갖다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엄마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꾸지뽕이라는 열매를 차로 달여 마시라고 챙겨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없이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고구마를 주시던 할머니에게서도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를 주셨던 베트남 아주머니에게서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서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본다. 가을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 같아 하시며 웃으셨던 그때처럼 말이다. 네. 너무 좋죠. 자꾸 울컥울컥 하는 거를, 네. 조금씩, 정돈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여기 이 작가분의 소개가 좀 자세히 나와 있네요. 2003년 여름에 태어났고, 2015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때인 것 같네요. 23회 우체국 예금보험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스필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로 심사위원들에게 문학영재의 탄생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전부터 글짓기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할 만큼 글쓰기에 빼어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SBS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서 문학 양재로 소개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희 마음도 네, 사로잡았네요. 시집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에 수록된 약 42편의 시에는 섬세한 감성과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다. 네. 뭐 이렇게 예쁜 사파와 함께 책이 왔습니다. 마침 여름의 여름숲의 하루라는 시가 펼쳐졌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이 올라가고 햇살이 뿌려지면 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것인지 나무 사이로 빛이 비치는 것인지 온 숲에 빛이 가득 들어찬다. 숲은 간밤에 목말랐던 꿈을 이슬로 적시고 밤새 꾸었던 꿈은 숲에 펼쳐놓는다. 어둠이 내려오면 햇살은 더 놀다 가겠다 칭얼대고 숲은 무엇이 내 것인지 내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마음도 흐릿해지는 시간이 된다. 나무도 풀도 꽃도 놓아야 숲의 꿈을 꾸기에 잡고 있던 낮의 행복을 놓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든다. 어둠도 숲의 꿈을 기다린다. 네. 자연 속에서 느낀 것들을 잘 담아낸 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그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막막했을 그 마음들도 담겨 있는데 그런데 뭔가 그 아이의 그 정말 순수한 그 감성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게 시에 이렇게 같이 담기는 것 같아서 막 되게 마음이 촉촉해지면서도 또 뭉클하면서도 또 너무 그 아이의 그 영혼이 너무 예쁘면서도 네,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별 수많은 별들이 눈에 가득하다. 별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 아래 별빛 마음에 별빛의 마음이 녹아든다. 녹아든 마음에 또 다른 그리움이 생각나는 것은 별들도 아침 이슬을 그리워함이겠지. 바람 소리가 귀를 맑게 한다. 하늘의 별들이 고요히 앉고 바람 소리도 별들 위에 앉는다. 별을 흔드는 바람마저 안아주는 것은 별들도 세상을 사랑함이겠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아버지인 것 같고 어머니 여기 좀 키 조금 더 큰 정념이군 또 동생이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네 가족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별을 보는 장면이 그 영재발굴단 영상에도 나와요. 자연이 이제 이 친구 이 작가분의 위로가 많이 되어준 것 같아요. 네. 자연은 위로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시만 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 소개로 이렇게 왔는데요. 아, 북마크 세트 같이 아이고 오로라를 얼마 전에 이제 여행지에서 오로라 소개를 듣게 돼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었는데 오로라 무늬로 골랐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 오로라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생겨나는 건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구를 보호해 주는 그 자기장과 태양의 그 파편들이 부딪혀서 그러니까 지구를 감싸주고 있는 방패막 같은 거 딱 막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런 색깔들이 어떤 물질과 만나면 어떤 색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듣는데, 아, 이 오로라가 생긴다는 게, 아,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 지구가 지킴을 받고 있다는 뜻이구나 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오로라를 볼 때마다, 아,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 지킴받고 있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모양도 있었는데, 이 오로라 색깔피를 골랐습니다. 이거 하나는 여기다가 또볼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끼워놓고, 제 책마다 책갈피를 다 꽂아놓거든요. 병렬 독서를 하는데, 책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여민 작가님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